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자꾸 변해야 되죠. 새롭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더 변해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을 치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서 구원을 얻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38장은 9절에서부터 그는 이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글도 쓰고 기념을 남기듯이 38장 9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올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는 너무 정말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써서 또 그것이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전반부로 그가 죽을 병 속에 느꼈던 참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간증이라는 것은 이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삶을 살겠다. 이제 이게 온전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죽을 고생을 한 마음의 힘든 얘기도 썼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려울 때. 그리고서는 이제 이 병이 나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생각을 이렇게 좀 더 고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요지인데 먼저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잠깐 10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되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 그러니까 절정의 인생기에 음부의 문, 사망의 문, 그러니까 죽게 되었고 여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빼앗겼다.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토로하는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 빼앗아갔다는 거죠. 나의 남은 생애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 내 생애를 뺏어갑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중에 글로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11절에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러니 생전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이 표현은 이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에게는 없어질 것이니까 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애석함, 세상 거민 중에 이제 여호와를 다시 살면서 뵙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 기쁘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건 더 귀하고 기쁘고 영광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이제 영광을 은혜를 더 이상 못 누린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옮겼고 베두인이나 지금도 중동이나 뭐 몽골 쪽에 그런 장막 생활 텐트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옮기죠. 장막을 히스기야는 장막이 자기 인생이고 자기 몸인데 산 생명의 땅에서 이제 죽음으로 장막이 옮겨지는 것처럼 이제 저를 옮겨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것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어서 끊으시니 나의 명이 조숙간에 마치리이다. 이제 배틀에 대고 뭐 이런 것도 카펫 짜고 하는데 그 이제 짜는 사람이 충분하면 줄을 탁 끊어버리겠죠.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마지막에 생명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줄 하나 끊으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줄을 끊으신다. 아마 내 왜 생명의 줄을 끊으시냐고 아마 항변하며 기도도 했겠죠. 그런 이제 그런 기도했던 내용이 예, 그 힘든 감정을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3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예, 내가 죽는 게 이 뼈를 사자가 꺾었다는 건 뭐 그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예, 하나님께서 내 뼈를 지금 꺾으신다 이럴 수가 있냐.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자가 먹이에 뼈를 꺾는 것처럼 내 모든 뼈를 꺾으시냐. 아, 얼마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야속하고 하나님 섭섭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뼈를 이렇게 꺾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이 히스기야의 표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또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그 깊은 무거운 감정들, 뭐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다.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 새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소리는 아름답고 청아하고 상쾌하고 새롭게 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 보니까 새들이 슬피 운다. 슬피 울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이 너무 처절하다 보니까 새들도 슬피 우는구나.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너무 애절한 표현이죠. 제비가 학이 또 비둘기가 뭐 슬피 울겠습니까? 그냥 꽥꽥 소리를 내셨겠지만 히스기야 마음에는 저들도 저 우는 소리가 너무 힘든 나의 마음과 어떻게 비슷한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눈이 새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힘을 다해 악망하고 악망하며 슬픔 이렇게 슬피 울었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저도 이런 시간이 인생에 적지 않았는데 그건 기억이 되는 거죠. 찬송가를 보면 내가 그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던가 그것이 다 기억이 나듯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정말 너무 처절했던 그 마음이 표현했죠. 그래서 14절까지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의 그 무거운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15절서부터는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생각을 새롭게 한 부분입니다. 또 자기가 체험했던 부분 속에 이제 어떤 자기를 조성한 새로운 가치관, 또 영적인 각오,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처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시면 끝이구나. 또 하나님이 죽어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전하고 가다가 응답이 와서 다시 살리라 말씀을 주시니까 진짜 살더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아마 내 생각, 내 계획, 내 머리, 내 연륜, 경험, 내 의학적 지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반복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기독교는 뭔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냥 교양 차원에서 좋은 말씀 읽고 수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7천 개가 넘는 약속, 또 기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좀 꼭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대단하다, 너무 무섭다. 이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세상 지도자의 약속은 다 형편 따라 바꾸고 내가 가족을 향한 약속도 바뀌고 그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사오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아이들 거 조립할 때도 그 순서대로 딱 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이게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그 매뉴얼대로 조작할 때 딱 그 장난감은 만들어지듯이 내 인생도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길은 돈과 이런 거에 있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부분입니다.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나 내 인생의 죽음의 이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할 말이 없게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할 말들이 많습니까? 이게 이래서 그렇고 뭐가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 이게 안 되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냥 우리는 너무 할 말이 많고 그런데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것도 피곤하고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을 겪어가면서 쓸데없는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타임 테이블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생이 뭐 오늘이 힘들다고 낙망할 것도 없고 오늘이 좋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은혜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도 부족으로 탓하지 누구 남의 탓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구 이렇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많은 그런 모습은 아직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오지 못한 거죠. 진짜 믿음 생활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있다면 찬양과 감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을 받아 세상 이런저런 거에 대해 할 말이 없어져갖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감사 찬양으로 할 말이 많아지는 참 은혜의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장관 후보 중에 이제 위장 전입을 되게 하잖아요. 저는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제 정동에 덕수궁 이쪽에 이하여고 있고 저게 이제 덕수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라날 때는 이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가 덕수 초등학교입니다. 아, 공부를 애들이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학교 중고등학교를 많이 가 중학교를 많이 가는 학교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안 살지만 저도 이제 덕수 초등학교 다닌 학생 세 명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시가 있었으니까 가입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도 다 정동에 살지는 않았죠. 근데 그때도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격이죠.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다 위장전 이런 거를 했으니까. 근데 이 장관이 그 어디다가 위장 전입 지역을 했냐면 대한 성서 공예 성공의 성당에다가 했는 것입니다. 그 근처 하도 이제 할 집이 없고 거기가 이제 집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 바운다리를 넓혀도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을 덕수 초등학교에 집어넣어야겠고 엄마가 낳은 이화여고를 보내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집이 아니라 대한 성공의 성당에다 위장전입을 했다. 그러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제 능동 초등학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위장전입을 미랄교회로 한 셈이죠. 그게 능동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참 우리 요새 능동 고등학교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힘드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문교부 장관 후보예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한 창의력을 갖고 있다.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저런 생각까지 하는 정도라면 문교부 장관 깜이 된다. 아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 정도 열정과 정말 대한 성공의 위장전입을 할 정도로 열정과 뜨거움과 하나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저는 문교부 장관 찬성한다. 뭐 제가 된다고 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야 위장전입 앞으로 어떤 분은 경찰서에다 갔다 할 수도 있겠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갔다 걸기도 하고 그 옆에 학교 가려면 정말 할 말이 이런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는 인생도 요즘은 이제 그런 일도 많고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 천국과 지옥 앞에서 인생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다고 영원성이 갈라져 버렸는데 십자가라는 그 은혜 앞에서 뭐 인생이 주절주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저는 참 귀한 점이 그냥 감동뿐입니다. 감격뿐이고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주는 이 기독교는 불교처럼 템플스테이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어 뭐 어떻게 뭘 표현할 길 없는 말할 게 없다. 저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생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가능하면 세상 속에 이런저런 말 하기보다는 거기에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니까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할 말은 하나님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입술을 열면 찬양, 입술을 열면 감사.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앞에서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데 그 크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그 위대하심 앞에 뭐 인간이 뭘 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지금 뭐 허리케인 미국에 들어오는 노아의 홍수 것대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겁을 그냥 잔뜩 집어 먹고 이제 그 랠리라는 데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별별 거 다 준비해 놓고, 왜냐면 전기가 끊어지니까,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복구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길이 또 막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조금 더 남쪽으로 들어갔고, 오늘 아침 얘기는 비가 자기 사는 데는 50mm 밖에 안 왔다. 이게 도대체 아버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참, 우리 인생에 이런 크신 허리케인 몇 개만 오면 뭐 이 세상에 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다 한들 막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야, 뭘 만들어내는데 원자폭탄도 비 좀 많이 오면 북한에 있는가 뭐 한순간에 타고 못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내놓겠다고 끝까지 우기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비나 그냥 확 수대해서 다들 물에 잠겨갖고 망가뜨리면 간단한 건데 구약에 맨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싸움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그 병거 700승 지금 핵무기 700개 있다는 거거든요 사사기에. 근데 그걸 뭐 비를 무지 내려갖고 진흙 속에 꼼짝도 못하게 해서 전쟁을 끝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근심 걱정 이것도 참 교만이고 그때 참 부끄러운 것이고 히스기야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의 생각이 변한 거죠.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 그 다음에는 15절 마지막에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이 가끈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한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제 뭐 softly 아주 부드럽게 살겠다. 또 slowly 천천히 살겠다. 주의 깊게 carefully 아주 신중하게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살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왕으로서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그보다 바쁜 사람은 없겠죠. 국사를 이거 결정 저거 결정 뭐 계획 짜고 뭐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천천히 살겠다는 거죠. slowly 천천히 살겠다는 건 우리 slow city 뭐 청산도처럼 뭐 이렇게 급하지 않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이렇게 논밭하고 이건 뭐냐 가을인데 하늘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은 흘러가는 구름과 파란 하늘을 내가 꼭 보며 살겠다는 거죠. 이 푸른 나무들 길거리에 가로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 계절 따라 바꾸시는 그거에 내가 5분이라도 생각을 하며 큰 국사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무슨 정책 뭐 이러니까 더 엉망인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청와대에 있는 분들 한 달에 한 주간은 다뭐 어디를 가갖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고 냉정한 그런 시간을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대책을 세우려니 세워도 또 안 되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혼선만 올 바에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주간은 무인도에 가서 뭘 하든 생각을 좀. 히스기야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대단 바른 삶이냐. 절대 급하게 안 살겠다. 천천히.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루에 찬송을 부를 시간은 갖겠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씀 묵상할 시간은 충분히 갖고 살겠다는 이 천천히 살겠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귀는 저 바쁘고 분주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쓰러지고 이 재미로 현대 문화를 너무 바쁘게 끌고 가거든요. 바쁘지 않으면 바보, 바쁘지 않으면 실패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 구조를 바꿔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바쁜 게 훌륭한 목회고 뭐, 무슨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는 게 죄다 이런 식의 이거는 아주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래도요 이렇게 이제 큰 교회 목회자나 훌륭한 분들은 한 달 설교하고 지금도 그 시카고에 아주 큰 교회 있어요. 두 달은 일 안 합니다. 묵상하고 그다음에 한 달 또 나와서 설교 두 달 묵상하고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쫓겨날까 봐 제가 못 여러분, 이 정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뭐 목사가 정신없는 게 그건 그 하나님 앞에 교회 목사는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일대일로 만나는 왜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만날 힘도 없지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하면 얼마나 싸돌아다니겠어요. 뭐 이것도 하고 뭐 할 일도 많고 기독교 모임도 얼마나 많고 무슨 운동 뭐 많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에 복을 도와서 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슬로우거든요. 이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깨달은 거야. 내가 뭐예요? 종신토록이에요. 종신토록. 천천히 음미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식사를 해도 그냥 후닥닥이 아니라 그 반찬 하나를 먹어도 야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거냐. 옛날에 왕도 이거 못 먹었는데 이렇게 그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이 15절을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1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나의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이 길이 여기뿐이라는 거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꽝이고 이런 하나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히스기야의 깨달음인데 지난주에 의인과 고난이라는 패키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의인이 되고 히스기야는 큰 고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게 끝이 아니라 큰 고통을 주실 때는 평안, 원어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샬롬은 그 고무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것처럼 그 정말 꽉 찬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평안을 패키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만 몰입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꼭 뒤에 또 샬롬이라는 그 가득 찬 어떤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약하니까 큰 고통 앞에서 이거로 끝날 것 같이 생각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고통뿐만 아니라 큰 평안도 주신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글로도 체험하고 설교를 들어도 체험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약한 것이고 정말 이런 죽을 병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로 아들을 그 처절하게 죽이신 생명의 대가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어떤 분에게는 그냥 조금, 어떤 분에게는 많이,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어떤 분에게는 그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또 사모할 때 성령은 다른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그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도 작년보다 금년에 더 크게 체험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사랑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우리로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 확장의 폭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아, 정말 하나님, 누구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데 나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멘. 지금 그걸 갖고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라 사모하면, 사모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야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런 말씀의 체험이 빈약하기 때문에 누구 비난, 누구 비난, 누구 탄, 누구 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더 날이 갈수록 깊이 느껴진다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다 내 기도 부족, 내 탓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랑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는 17절 마지막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고대 사회는 질병은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도 뭘 경건하게 됐지만 죄가 뭐 인간인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야,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번 회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를 깊이 체험하게 됐거든요. 아, 우리는 뭐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 용서를 체험했던 모습입니다. 1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제 음부라는 건 수월이라는 원어인데 구약 백성들은 천국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경건한 몇 분 외에는 죽으면 이 음부로 가는데 음부는 어떤 활동도 없는 그냥 공허한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는. 근데 이제 그게 그들의 마지막 날에 역사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와서 심판할 때 이 음부에 간 사람들이 나와서 의인은 이제 하나님께 가고 아니면 벌로 받는. 우리가 이 천국을 믿는 것은 완전히 신약의 축복이고 구약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스데반처럼 영원토록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거는 구약 백성들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말은 그 음부에 가서는 어떤 활동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살해,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18절 마지막에 신실, 이게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뜻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말씀을 사모할 것도 없어요.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데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찬양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도 붙잡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귀한 점은 천국에 가면 슬픔이 없잖아요.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찬양이 많고 가득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천국이니까. 그러나 이 땅은 정말 기뻐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힘들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막 기쁨이 없는데도 하나님 붙잡고 기뻐하려고 그러고, 이 땅의 힘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이 땅에서 막 그래도 찾아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사실 천국의 삶보단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뭐 천국에서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다 그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막 믿음으로 다 의지를 세워야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금요기도에 나갈 수 있고 새벽기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데서 감사하는 것과 이 땅에 감사하기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그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어려운데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금메달이죠.
천국 가서 뭐 잘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거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니까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곤고하기는 하지만 그냥 곤고한 대신 우리가 믿음과 찬양과 감사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천국보다 우리 이 힘든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지만 뭐 또 고향에 갈라니 뭐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고 뭐하고 이번 주간이 얼마나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그 힘든 어렵고 뭐 그런 속에 그래도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뭐하고 그런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새댁이 아기를 얻고 시아버님이 이렇게 밤늦게 안 와서 동구 밖에도 기다리다가 그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호랑이가 시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잡아 드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쏜살같이 쫓아가서 시아버지 죽지 말라고 내 이 애기 줄 테니까 애기 대신 먹고 시아버님은 안 된다고 해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애기는 놓고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누가 해서 보니까 애기가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이제 보호한 거죠. 그 호랑이도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그 애기 엄마 이런 먹으면 안 되겠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같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땅에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정말 큰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힘든 속에 막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막 찬양하려고 막 하고 이 한 주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를 살릴 수까지는 없을지언정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평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정말 이 땅에서 남은 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한순간순간 그리고 주의 신실을 아비와 그녀에게 알게 하리다. 신실은 진리라 그랬죠. 정말 남은 생에 내가 이 나라 통치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 와, 나라 그 걱정할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왕인데 통치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내가 생전에 있고 내 생명이 있는 이유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고 그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 진리의 자녀가 되는 게 내 국가적인 최고의 1순위 주제다라는 거죠.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여기는 보면 이제 정말 남은 생에는 나 예배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찬양하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 내가 신하들과 백성들과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언제까지 종신토록 내 남은 생에 국사고 뭐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전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한 거 중요한 거 아이디어를 주시죠.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예배하다 보면 그 인사이트를 또 주시죠.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더니 내 생명의 남은 생의 생명의 이유는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공동체 예배를 히스기야가 강조했거든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은 같이 옆에 사람 찬송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힘있게 찬송해야지 옆에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나도 기도해야지 이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배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동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큰 역사를 하시고 이러면 히스기야 정말 나는 남은 생에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20절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 예배에 나의 삶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생각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예, 히스기야의
12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주보 사이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이제 체험한 후에 그는 2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말씀대로 될 거니까 이제 근심 걱정할 거 없죠. 3번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살겠다. 4번 남은 생에 신중히 겸손히 걸으라. 5번 사람이 사는 길이 하나님께 걱정을 할 필요가 되는 거죠. 6번 고통 속에서 평화를 주십니다. 7번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죠. 8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사 하나님 끝까지 늘 용서하시나. 9번 수월해서 할 수 없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음. 10번 주의 신실을 바라는 말씀만 바라는 삶이죠. 11번 주의 신실을 말씀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삶을 살겠다. 12번 종신토록 주의 전에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 아침 여러분 인생은 두 날이 중요하다 그래요.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침 히스기야의 심장을 우리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해서 앞으로 이 히스기야의 바뀐 새로운 은혜로운 생각을 우리도 품고 힘든 인생길을 늘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